용산구청 직원분들 그분들에게도 이 목소리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 돌아와서 어떤 권위로 그 출근 투쟁을 그만하려고 오는 걸 알고 이미 집은 떼놓고 출근했다는 말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 이거 우리를 또 출근 속이고 또 들어가 버렸구나. 기가 찰 일이죠.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양만은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확인하고 자리에 앉으시면 꺼집어내고 없으면 그래 내려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다 보니까 직원들이 지키고 그래서 물감들이 이제 분노가 나서 이제 이렇게 이제 100년을 되찾았는데요. 근데 우리 안에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바깥에서 두드린다고 확인이 안 되니까 우리가 확인하겠다고 정식으로 이야기하고 그 사이에 가족들 돌아가면서 한마디도 좀 하면서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한번 외칠게요. 도대체 박희영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고 예, 바람도 숨도 못 쉴 지가 아닙니까? 어디 이 박희영 씨 뿐입니까? 예. 예. 박희영, 윤희건, 김강호, 용산경찰서장, 이상민, 윤석열, 국무총리 그런 건 이름도 모르겠네요. 한덕수! 한덕수! 예. 예. 그 밑에 있는 지금 어머니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자식이 있고, 물론 부모님도 또한 계시겠죠. 자식 없는 분들은, 아직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이 자식을 잃은, 가족을 잃은, 그리고 이런 국가적 무능에 의해서 국가적 책임이 명백한 사고에 의해서 가족이 돌아가신 사고는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세월호 실종자 대책을 책임졌는데요. 한 3년 동안 그 가족의 옆에 있으면서 저도 거의 정신병이 돌 정도로 가족도 부모님도 힘듭니다. 일단 잠깐 가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159명의 가족들도 하루하루 잠을 잘 수가 없고 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이 많이 계십니다. 밤에 수십 번 자다 일어나고 수십 번 자다 일어납니다. 그것은 가족을 잃은 슬픔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재판에 의하면 그날 이태원 담당 용산정보관이 법정에서 진술했지 않습니까? 위에서 가지 말아야 했다. 저도 서울시 많은 집회 사회를 보고 집회에 가봤지만은 그날 이태원 참사 1번 출구에 용산정보관이나 똑바로 맡긴 경찰이 한 명이 있었으면 한 명의 사고도 안 일어났습니다. 1번 출구에서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만 막았다면 사고 안 났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더 원통하고 불안합니다. 내 자식이 정말 이 국가의 무능으로 국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이 경찰에 있어 아까운 목숨을 잃어버린 사실에 대해서 지금 감당 못하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 한 명 한 명 풀려나고 드디어 그의 실무 책임자였던 그리고 그날 밤에 본인은 가족 정신에 공황장애라면